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하주원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과목 프로젝트로 선정한 주제는 프로그래밍 문제 출제 플랫폼인 폴리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유저가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정답이나 오답 여부를 판별해주는 시스템을 온라인 저지라고 부릅니다. 먼저 온라인 저지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유저와 서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문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들고 있고요. 유저가 서버로 소스 코드를 제출하면 서버는 소스 코드를 실행하여 입력 데이터를 넣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출력 데이터를 서버의 정답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유저의 출력 데이터와 서버의 정답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면 정답이라 판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답이라고 판정하여 유저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파일은 서버 입장에서의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 판정 결과, 이렇게 총 3개입니다. 이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소스코드 자체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갖고 있는 입력 데이터를 유저의 소스코드 입력으로 넣어서 나온 출력 데이터를 정답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입력 첫 번째 입력 데이터, 두 번째 출력 데이터, 세 번째 비교 및 결과 반환. 이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파일은 크게 체커 파일, 밸리데이터, 데이터 제네레이터, 솔루션 파일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데이터 제네레이터는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를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입니다. 문제별로 다르지만 대개 한 문제당 데이터가 50개에서 200개 정도로 채점을 진행합니다. 이 200개의 파일을 사람이 일일이 다 작성하기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랜덤 함수로 작성된 데이터 제네레이터 파일을 실행하여 랜덤 시드를 넣기만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는 아니고 옵션인데요. 스크립트 파일은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한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밸리데이터 파일은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실행하여 나온 데이터 파일이 문제 입력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파일입니다. 문제 입력 조건에, 데이터 제네레이터는 사람이 작성한 소스코드를 스크립트를 통해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필터해주고 에러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인트형 양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상에 데이터에 음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트형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밸리데이터를 거치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출력 데이터의 솔루션 파일은 본인이 만든 문제를 푸는 소스 코드입니다. 문제 정답 소스 코드는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오답 소스 코드를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답 소스 코드와 오답 소스 코드를 동시에 실행해 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커 파일은 유저가 제출한 답안을 실행해서 나온 아웃풋 파일과 실제 정답 파일을 비교할 때 실행되는 파일입니다. 만약 문제의 정답이 유일한 문제라면 단순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문제의 정답이 여러 개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답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정답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파일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testlib.h라는 폴리곤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테스트 lib.at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lib.at에서 사용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random.next 함수 그리고 random.wnext 함수가 있는데요. 이두 함수 모두 공통적으로 랜덤 넘버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wnext는 이 w 앞에 붙은 게 weight란 뜻이라 해가지고 가중치가 붙은 랜덤 값을 출력해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부터 10까지의 랜덤 넘버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작은 숫자, 1, 2, 3에 가까운 숫자를 더 많이 뽑고 싶다 할 때는 wnext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inf.readint와 inf.readspace, read and of 라인이 있는데요. 먼저 readint는 정수값 하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수가 특정 범위 안에 속하지 않을 경우 에러와 함께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readspace와 read and of 라인 모두 공백 하나 또는 end of 라인을 하나 읽어내서 데이터 사이에 띄어쓰기나 줄바꿈이 생길 경우 이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inf.readEndOf파일도 역시 비슷하게 데이터의 맨 마지막일 경우에 반드시 호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EnsureF 함수는 뭐냐면 이 함수 안에 조건과 메시지를 넣어주는데 이 함수는 조건문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false일 경우에 에러와 함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uitf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OK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출력이 정답과 일치하다라는 뜻이고요. 메시지가 WA, wrong answer라면 사용자의 출력이 정답과 다르다. 그리고 presentation error일 경우 사용자의 출력 포맷이 정답의 포맷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습으로 만들어 볼 샘플 문제를 두 개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인트형 양의 정수 두 개를 입력 받아서 그 합을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문제 정답이 유일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하나인 연립방정식은 정답이 여러 개죠.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정답이 여러 개인 문제는 체커 파일을 본인이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용자가 제출한 답안을 방정식에 대입해 보았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폴리곤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이시는 New Problem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제목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테스트 A라고 짓고요. 테스트 A 이렇게 지을게요. 그리고 지어졌으면 Star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창들이 뜨실 텐데 먼저 General Info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Info 파일을 스탠다드 인으로 바꾸고 Out 파일은 스탠다드 아웃, 시간 제한은 1000ms, 메모리 제한은 256MB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체커, 뭐 밸리데이터, 솔루션 이런 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둘씩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파일을 일단 문제 자체가 두수 A, B를 입력받아서 합을 출력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합을 저장하는 sum 변수는 인트형 범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롱롱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성변환도 해주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러면 되겠죠? 아, 그 전에 먼저 디렉토리를 제가 먼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체커와 정답 코렉트 솔루션과 데이터 제네레이터와 밸리데이터와 롱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LIB는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그래서 전 일단 코렉트 솔루션까지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다 작성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업로드 코렉트 솔루션을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밸리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터. 밸리데이터도 똑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밸리데이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LIB를 써야겠죠? 테스트 LIB. 여기서부터는 메인 함수에 인자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는 밸리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테스트 LIB에 내장되어 있는 register validation 함수를 호출하고요. 인자로 argc, argv를 넣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셋업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두 수를 더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인트형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withInt 함수를 호출해서 이 숫자가 양의 정수이면서 인트형 범위, 편의상 인트형 범위가 21억 몇천만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편의상 그냥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면서 2, 1, 2, 3, 4, 5, 6, 7, 8, 9 범위 안에 들어온지 확인할 거고,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A에서 문제가 생겼다. A 프라블럼 뭐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위드 스페이스를 잊지 말고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B도 리드 인트로 입력을 받고 얘가 문제가 생기면 B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해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은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는 조건을 제가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또 별도로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냐면은 A가 B라는 조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한다라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쓰는 함수가 바로 ensure f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 a는 반드시 b보다 커라고 하고, 만약에 이걸 여기서 에러가 났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b must be larger than a라고 해주면 되겠죠. 하고 end of line을 해주고요. with end of line. 그리고 모든 파일 데이터가 끝났으니까 read end of file 해줍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파일을 다시 올려주고 갑시다. 밸리데이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만들어 갑시다. 데이터 제네레이터. 데이터 제네레이터. 역시도 같이 테스트 lib.h를 인클루드하고 string names 스페이스 std 메인 prsint rgb 이번에는 제네레이터를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register gen을 해주고요. rgv1 맨 처음에 a라는 변수를 만들 거니까 이 아래 a라는 변수를 랜덤 함수로 임의의 수를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rnd.next로 범위는 범위를 뭐 본인이 임의로 1부터 100까지 숫자로 이렇게 숫자를 하드코딩으로 적어줘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실행할 때부터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를 넣어주면은 이 range라는 변수 안에 그 범위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1부터 range 이하, 1 이상 range 이하의 값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rnd는 next a 플러스 1, 그냥 a라고 합시다. a라 하고 range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a와 b를 출력을 합니다. 넵. 저장을 했고요. 데이터 제네레이터는 파일즈에 가서 여기 소스 파일 있거든요. 소스 파일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add 파일.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제네레이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자, 이제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넣었으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스크립트가 있는데 스크립트 안에다가 방금 제가 만든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실행할 커맨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 제네레이터 파일 모형이 이거였죠?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어 줄 건데 여기 적는 숫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메인 함수 임자로 받는 얘였죠? 이 녀석이었죠. range 얘를 숫자 100 범위 안에서 돌릴 거다란 거고 이렇게 한번 적어서 스크립트를 저장을 했고요. 저장이 됐고 일단 얘를 세 개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1000만 세 개를 만들어봤고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리뷰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계속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커를 제가 설정 안 했네요. 네, 체커는 단순 비교 이 문제는 정답이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폴리곤에서 제공해 주는 이 여러 가지 체커 기본 함수가 있는데 저는 단순 비교해주는 기능인 lcmp.c++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set 체크를 해주고요. 네, 체크까지 다 됐고 다시 돌아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네, 15 더하기 78, 93. 여기 왼쪽에 있는 인풋은 제가 아까 설정한 데이터 제네레이터 100, 1000만을 넣어서 랜덤하게 생성된 파일이고요. 여기 있는 answer은 제가 맨 처음에
correct solution a.cpp solution 파일에 넣어서 들어간 값이 실행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일일이 다 손으로 복붙해서 넣으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얘를 또 동적으로 반복문을 돌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예를 들어서 1부터 60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인자의 값을 1부터 60까지 돌리겠다 하면은 이런 문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제네레이터 A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동적으로 60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세이브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60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마 문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밸리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AB가 같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밸리데이터에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제가 ensure f로 b는 a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놨었는데 같을 때는 이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등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must be larger or equal than 이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AB가 같은 값일 때도 true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은 네. 똑같은 값이 나갈 때도 에러가 뜨지 않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부러 틀린 값을 한번 제가 틀린 솔루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correct solution을 부트에 와가지고 여기 long sum을 int sum으로 바꿀게요. 이러면 틀린 정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20억 더하기 20억을 하면은 40억인데 40억은 int 범위를 넘어가니까 값이 깨지겠죠? 틀린 값이 나올 때고 이거를 solution files에 들어가서 add 파일 해서 long solution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중요한 게 여기 long solution이 들어갔는데요. type에서 이게 기대하는 결과인데 long solution은 틀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wrong answer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correct solution은 맞을 거라 예상하고 wrong solution은 틀릴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려면은 invocation에 가서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돌리겠다. 런 저지먼트를 하면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온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거를 잘못 넣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d로 바꿔야 돼요. 롱롱이 아니니까. 다시 솔루션 파일을 수정할게요. 얘를 그냥 %d로 수정을 하고 다시 인보케이션에 가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릴게요. 하면은 정답 correct solution이랑 wrong solution이 차이가 없이 둘다 모든 데이터에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wrong solution이 틀리게 나와야 할 때는 틀리게 나올 때는 int형 범위를 넘어서는 합이 나올 때만 틀렸다고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저희가 만든 데이터의 이 범위값이 인트형 범위를 넘어선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려야 할 wrong solution도 맞다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wrong solution을 틀리게 만드는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여기 stress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칠 건데, add 스트레스를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처럼 데이터 제네레이터 A 하고, 큰 값을 넣어야겠죠? 인트형 범위를 벗어나야 되니까, 10억을 넣을게요. 1234, 1234, 점점, 20억. 1234, 1234. 넣겠습니다. 시간은 여유롭게 주고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커렉트 솔루션과 롱 솔루션이 다른 결과를 나올 때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고요. 새로 고침해 보면은 바로 카운터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면은 어떤 케이스에서 잘못됐나 보면은 이렇게 보이다시피 매우 큰 인풋 값이 들어갔을 때 매우 큰 값이 들어갔을 때 정답 데이터는 이렇게 28억. 인트형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죠? 28억이고, 롱 앤서는 오버플로우가 나서 잘못된 값이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정답인 앤서와 정답인 솔루션과 오답인 솔루션을 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여러 개인 연립방정식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A번에서 봤기 때문에 체커 파일을 제외한 솔루션 파일, 밸리데이터, 데이터 제네레이터는 미리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체커 파일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스트 lib.h 인풋하고 똑같이 메인 함수의 인자를 받아주고요. 레지스터 테스트 lib.cmd 하고요. 문제에서 입력으로 주어지는 abc를 readint로 받을 겁니다. inf.readint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리고 채점을 하려면은 사용자가 제출한 답안 파일도 출력 파일도 제가 알아야 됩니다.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걔는 outf.ouf.readint로 받아들일게요. x값과 y값을 사용자가 출력한 x값과 y값을 읽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판별할 건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가 식값과 일치한다면 걔는 정답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OK를 스테이터스로 설정해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x값이 마이너스 1이면서 y값도 마이너스 1이면 사용자가 정답을 이렇게 냈다는 것은 사용자는 이 문제에 정답이 없다라고 판정한 건데, 과연 실제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실제 정답을 갖고 와야겠죠. 실제 정답은 answer.readint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같이 answer.readint 해서 answerX와 answerY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으로 만약에 answer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answerY가 마이너스 1이 동시에 아닐 경우에는 이 경우는 뭐죠? 실제로는 정답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정답이 존재하는데 유저는 정답이 없다고 판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정답이 존재하는데 but user can't find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정답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OK 하고 answer doesn't exist 하고 메시지를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다 아닌 경우에는 다
다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은 유저가 X값과 Y값을 내긴 했는데 그 값이 AX 플러스 BY에 대입했을 때 C값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틀렸다는 뜻이니까 user result is %d but C is %d 하고 여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C값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된것 같고, 그래서 체커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체커에다가 B를 넣고 B를 넣고 넣는 중입니다. 네, 들어갔고요.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235가 들어왔고 유저가 대 입력을 11로 했다면은 정답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똑같이 235인데 유저가 정답을 01로 했으면 틀렸겠죠. 롱앤서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런 테스트를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코렉트라고 판별했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x가 0, y는 1이라고 유저가 판단했는데 그 결과로는 정답이 리절트가 3이 나온다. 하지만 c는 5다라고 Wrong answer. 이 메시지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